딴딴딴딴딴 어디 오? 딴딴딴 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19년 차 우정 쌍문달빛의 박시민 강지연입니다. 저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아이고 너무 우리 얘기다 이러면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. 아, 쌍문달빛. 두분 그러면 쌍문동에서의 추억이 많으신 거예요? 저희가 쌍문동에 있는 여고 밴드부에서 처음 만나서 네, 꿈을 키워왔습니다. 그럼 두 분은 몇 년 지기이신 거예요? 저희는 20년 차, 그러니까 19년 지기예요. 와, 이 정도면은 연애사부터 다 그냥 뭐 다 알 수 있는 거죠. 아니 오늘 뭘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? 예. 찐우정 보여드리려고 이게 어떤 거를 갖고 나오셨죠? 저희가 예. 고등학교 와. 1학년 때 만나서 예. 부터 교환일기를 썼어요. 와 교환일기. 와 이걸 감히 어떻게 봐요? 이거 청으로 덧댄 거 봐. 예, 만든 거. 이 친구가 다 만들어. 이게 서로 교환일기 같은 거요? 네. 이게 옛날 러브장처럼. 네 맞아요. 그죠? 네. 고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교환일기인데요. 이거는 제 생일날 시민이가 따로 한 권의 부끄러움이 한 권의 일기를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던 아 네 부끄러운가 봐요. 저희 때 이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써보자. 그러니까 매일 편지를 주고 받는 거죠.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이어져가지고 엄청 많이 쓰게 됐어요. 형이 보세요. 아 이거 와, 맞아요? 글씨 봐. 와, 네, 이렇게 이거, 써요. 네. 이거 약간 경고장 보낼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? 야, 근데 한자 한자 다 잘라서 그러니까요. 보세요. 그러니까요. 네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예. 2002년 이야기가 있는데 2001년 12월 31일 오후 11시에 3만 5천 원을 내고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이상은 씨 라이브 콘서트를 가셨어요. 대박이다. 무통장 입금하셨네요. 현금이 좀 있었네요. 예. 네. 이 당시에 3만 5천 원이면 엄청 비싸죠. 꽤 비싼 네. 비용인데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를요? 용돈을 아껴서 갔던 것 같아요. 급식비도 조금. 급식비는 아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? 급식비를 학교 다닐 때 조금 부풀려요. 아. 네. 저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따가지고 새로 프린트했거든요. 오. 아. 네. 고수시다. 네, 그런 거 하시네요. 다들 이런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시절에 진짜로 우리 교환일기 다 써보셨어요? 혹시 교환일기 써보신 분들도? 다 써봤어요. 네, 저희도 써봤어요. 네. 신영 씨도? 저는 뭐 엑스 언니도 있었고. 아, 맞아, 엑스 언니. 날 지켜주는 네, 언니. 엑스 언니. 엑스 언니한테는 교환일기가 밀리면 큰일 나요. 큰일 나죠. 혼나. 되게 별거 아닌데 야 일로 와봐. 열정시 타고 있다가 너 왜 일기를 이렇게 밀렸어? 죄송해요. 언제까지 쓸 건데? 아, 제가 좋은 시가 있어가지고 파스텔이 떨어져서 파스텔 다 사고 드릴게요. 이런 거 했었어요. 와. 파스텔 사고 색연필 사고 그쵸? 소녀다 소녀. 얼마나 다 맞아 나오고 막.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노래가 있어요. 듀엣 노래가. 듀엣곡이 있어요? 네. 그럼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이것은 작고 사소한 우리 이야기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순간 언젠가 모두 사라져버린다 해도 바로 지금 여기에 담아두었던 작은 노래. 이야 서정적이네요 선생님 진짜로. 와 너무 좋다.